첫 번째로 영천에서 가볼 곳은 보라색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영천 생태지구 공원입니다. 지금 영천의 생태지구 공원을 방문하시면 보라색의 청류책꽃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유채꽃은 노란색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청류채도 있다는 것을 방문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류채는 꽤나 넓은 부지에 두 군데 심어져 있기 때문에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았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절정이 조금은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란색의 유채꽃이 아닌 이 보라색의 청류채꽃을 보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확실히 이 보라색이 주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청류채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절정을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이나 혹은 다음 주 중에는 방문해야 즐기기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는 정말 다 뙤약볕들이 쏟아지는 곳이고 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자를 쓰시거나 양산을 준비하고 방문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지구공원에 방문하셔서 보라색 유채꽃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천에는 작약꽃이 너무나도 만발한 상태인데요. 영천에서 작약꽃 볼 수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어서 제가 그곳을 다 방문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이 첫 번째로 픽한 이곳은 정말 빨간 작약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정말 빨간색이 밀집도가 높게 심어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색이 강렬했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가지 색이 있는 작약도 좋지만 이 빨간색 작약이 가득한 이곳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 작약밭은 주차장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편했고 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약밭이 있기 때문에 이 작약을 한아름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곳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곳은 빨간색 작약만 보신 분들이 아쉬우시다면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작약밭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색깔이 가득해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보이는 영천의 아름다운 자연들과 어우러져서 매력적이었고요. 또한 여러가지 색상의 작약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차장이 작약밭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주차장에서 작약밭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도 다양한 색깔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저는 바로 이 두 번째 작약밭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 곳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추천하는 곳인데요. 이 작약밭은 나무들 사이사이에 작약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앞선 작약밭들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색깔의 작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력적인 곳이고요. 그런데 이 작약밭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이 꽃들 사이에서 작약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약밭은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작약밭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요. 이 두 작약밭은 지금 방문하기에는 작약들이 많이 시들어 있고 또 주변 배경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서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 곳입니다. 특히 한 곳은 청류채밭 바로 근처에 있어서 같이 구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작약밭보다는 앞선 세 곳을 방문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라도 작약밭을 즐기시려면 이 두 작약밭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는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경주를 방문하시면 이 첨성대 근처에 있는 작약과는 또 다른 빨간색의 매력을 갖고 있는 양귀비들이 정말 가득 피어 있는데요. 첨성대와 어우러지는 양귀비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이 첨성대는 뻥 뚫려있는 부지기 때문에 지금 하늘과 어우러지는 모습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는데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경주의 첨성대까지 방문하셔서 이 빨간 양귀비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또 다른 양귀비 명소도 있는데요. 바로 분황사입니다. 이 분황사 옆에도 역시 양귀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양귀비들은 온통 한 색깔이 빨간색으로 뒤덮인 곳입니다. 빨간 양귀비로만 뒤덮인 이곳도 역시 매력이 있었는데요. 분황사가 청보리가 끝났다고 해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방문하시면 빨간 양귀비를 한가득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뙤약볕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인데요. 그래도 마지막 봄꽃들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더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마지막 봄의 화려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